역시 유럽에는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이 좋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어. 엄청 이쁘다. 되게 싸요. 체리도 엄청 싸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납작복숭아 한국에 많이 팔지 않죠? 저는 예전에 콜드스토리지 가서 많이 먹었는데 한국엔 안 팔아서 그런지 다들 유럽 여행 오면 많이들 먹더라고요. 좀 봐봐봐. 난 커피 먼저 해줘.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에그타르트 엄청 스몰하게. 이거랑 이게 제가 먹을 커피. 이건 에그타르트.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 신기한 게 제빙기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얼음을 아이스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파는 데도 많고. 저 여기 밤커피는 베를린에서 아이스 라떼를 파는 유일한 카페예요. 너무 맛있다. 그러면 문안정. 문안정 갔다가 Jamen, han var også på speed. Han dating om aftenen. Han var også på speed. Jeg tror, han var sådan. Oh shit! Jamen, det tror jeg også, han er. Jeg tror, han er sådan. Hurtigt, Jeff. De der to kammerøjne, der var over på hinanden. Jamen, det tror jeg i hvert fald Nikolaj. Er han? Ja. Anne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 중. 어우 냄새. 이게 독일의 지하철이 아니에요. 베를린의 지하철입니다. 삭막하죠? 심지어 지린내랑 냄새도 나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던 파스타 맛이네. 이건 좀 짭짤해요. 카페 뷰 봐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지금 서머스비 하나랑 크래프트비어 이거 이제 독일의 가장 유명한 가장은 아니 유명한 맥주 이걸 주문해서 이제 결제를 할 거예요.